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키가 176에 몸무게 52kg인 8등신 비율의 아주 멋진 모델분의 여성이 진료를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인 부분이 눈밑이랑 관자 쪽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4년 전에 광대 축소하고 나서, 광대 수술은 절골이나 나사를 박지 않는 광대 쉐이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대 축소 후에 이 부분의 텐션이 유지가 안 되고 처진 거죠. 그래서 처진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러를 계속 맞았어요. 그런데 자꾸 맞다 보니까 맞으면 미워 보이는 얼굴 쪽에 맞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히알루론산이랑 지금은 없긴 한데 중안면이 옛날보다 더 길어 보여서요. 과연 어느 부분에 필러를 맞아야 할지 여쭤보려고요. 눈 밑에 볼륨을 넣어야 할지, 관자에 넣어야 할지, 눈 밑에서부터 관자까지 이 부분에 필러를 넣으면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광대 쪽에 살이 걸려 있구나 하는 느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왼쪽에 광대 축소된 얼굴과 오른쪽에 광대뼈가 솟아오른 얼굴에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있기는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일반인이 선호하는 얼굴과 무대에서는 모델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례자분은 광대뼈가 살 처짐을 떠 받쳐주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필러를 주사하면 처진 광대살이 위로 치켜 올라가 줄 것이라 생각하여 여러 차례 필러를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눈썹 하절개 눈썹 거상술에서도 수술명으로만 보면 눈썹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썹이 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필러를 주사하면 살이 이렇게 치켜져 올라가며 상큼하게 처진 살이 거상될 것이라고 희망, 합니다만 실상은 이와 같이 볼처짐 모양으로 육질잉여된 비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위쪽으로 팽창하는 것보다는 주로 아래쪽으로 팽창하게 되면서 광대살이 처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오른쪽의 빨간 화살표는 마치 텐트의 폴대와 같이 딱딱한 기둥이 광대살을 떠받치고 있어서 이러한 라인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필러는 기본적으로 물컹한 액상의 겔 형태이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피부를 아래에서 위로 치켜 올릴 만한 그 단단한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퍼지며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필러를 바이페이직, 모노페이직 등등으로 뭐 딱딱하게 만든다거나 뭐 쫀득쫀득한 겔 타입으로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은 뻘떡하게 이렇게 솟아올라와 있지만 6개월, 1년 지나게 되면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이러한 모양을 원한다고 한다면 물컹한 육질의 필러보다는 딱딱한 골질의 실리콘 보형물을 입 안으로 삽입하여 광대뼈를 돋아주는 광대 보형물 수술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와서 이물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오신 환자분께, 아니, 광대뼈는 근데 왜 깎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광대뼈를 이렇게 깎으면 광대살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붙을 것 같아서 했다고 했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가슴에서 볼륨이 빠지면 가슴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하고 여쭤보았고요. 또, 왜 필러를 맞으셨냐고 물어보니까, 필러를 맞으면 살이 위로 이렇게 필러가 이게 팽창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맞으셨다고 하셔서, 아니, 가슴에 필러를 많이 넣으면 가슴이 올라가나요? 처지나요? 하고 물으니까, 아니, 여기는 뼈가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하셔서, 가슴에도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하고 제가 물어보았더랬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29년 차인 만큼 여러분들보다는 수술이나 시술의 경험이 많으니까요.
본인의 얼굴에 해도 될지 아니면 하면 안 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면 홈페이지에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소한 제가 OX 당신 얼굴에 득이 된다 아니면 당신 얼굴에 하면 안 된다 이 OX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